프레스 대표 소성렬입니다. 오늘 전자신문TV는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신문TV는 달인비전과 함께 잠시 후 2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 진행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범국민 대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가칭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동철 KBS 스포츠 대기자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박희영 위원장의 환영사, 대한민국 헌정회 설송웅 부회장,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박상원 총회장, 강원일보 박종호 전무 등 주요 귀빈들의 축사 등의 시간에 이어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는 평창군 올림픽 추진단 천장호 단장의 준비 현황,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태영 자문위원회 성공 사례 시민운동 과제, SBS 보도국 권종호 스포츠 부장이 미디어가 보는 평창 올림픽, 강원도 강원연구원 김태동 박사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연구회 염동열 대표 국회의원의 사후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기자 및 일반 참석자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범국민 대토론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